안녕하세요. 신비아부입니다. 저는 오늘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날씨가 오전에는 구름이 좀 많아서 서늘했는데 오후가 되면서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인터넷이 끊어졌어요. 이런 경험을 정말 너무 오랜만에 해보는 거예요. 편집지자인을 했거든요. 그때는 인터넷이 잘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터넷을 다시 연결하는지 뭐 이런 방법들이 익숙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몇년 만에, 한 10년 만에 처음 인터넷이 끊어진 것 같아요. 멘붕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기기 고장인 것 같아서 내일, 기사님이 방문해 주시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을 보내드렸지만 제가 미리 월요일 날 보내드릴게요 하고 말씀드린 여사님들은 월요일 날 발송을 해야 될것 같고요. 혹시 제가 빠뜨리고 말씀 못 드리신 분 중에서 내일 도착 안 하면, 기기 고장으로 컴퓨터가 고장나서 인쇄를 못해서 못 보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월요일날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황홀한 밤 되시기를 바라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달이 보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이 뿅뿅 있죠? 그 하트 여왕이 사용시켜라! 사용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출현하는 모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그냥 성깔이 틀리면 무조건 사용시키는 거예요. 그 하트 여왕이 생각납니다. 트럼프 여왕이죠. 앨리스. 이렇게 이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자, 이 아이는 바탕 색깔도 아주 이쁩니다. 저는 이렇게 진한 바탕색에 밤하늘이 생각나는 이런 아이들 좋아해요. 물론 화사하고 이쁜 아이도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게 많아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자, 이렇게 분홍장미가 있어요. 여기 데이지도 있죠. 자, 여기 하얀색 데이지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입구가 11cm, 키가 8.5cm 되는 아이예요. 1번이고요. 56,000원인데 5만원에 드립니다. 5만원에 드리면서 여기 매머드 금이라는, 여기 금줄 보이시죠? 이렇게 금이, 금딱지가 있어서 금이 아니라 줄이 있어서 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와인은 매머드 금인데 지금도 이렇게 붉게 물들어 있지만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면 엄청 빨개지는 아이죠. 군생이에요. 이 와인 이렇게 하나 같이 갑니다. 1번. 제가 이 와인을 선택한 이유가 이렇게 심어줬을 때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아이는 1번이고요. 자, 이 아이는 2번입니다. 바탕은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바탕이 있고, 장미는 더 붉은 꽃이죠. 자, 입구는 10.23cm 되고요. 키는 8.5cm입니다. 입구가 0.3mm 작은 아이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역시 3도 군생인데, 나란히 커서 왠지 하나의 커다란 꽃처럼 보이죠? 이렇게 2번도 매머드금 한 송이 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지게분이에요. 지난번에 요 튤립 지게분 판매했을 때 여러 분이 달라고 하셨는데 없었어요. 근데 또 눈에 딱 보여서 그때 어느 여사님이 달라고 하셨는데 해서 가져왔는데 연락은 안 드렸어요.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서 구할 수도 있고 해서 연락은 안 드렸는데 먼저 찜하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입구는 15.5cm, 이쪽은 10cm 되고요. 키는 11cm 됩니다. 저희 지게에 꽃지게를 만들어 주세요. 합식을 해서 이렇게 커다란 얼굴 하나 놓고 잔잔한 아이들 놓고 보라색 꽃큰 아이, 붉은색 작은 아이, 그리고 약간 황금 세듬도 놓고 루비 레크루스도 놓고 해서 이쁘게 축제해서 그 꽃바구니 지게 만드시면 좋고요. 저희 아이는 같이 따라가는 아이입니다. 혼자 가면 외롭잖아요. 입꼬는 7cm, 키는 7cm 되는 아이입니다. 다 튤립이에요. 얘는 3만 원이고 14,000 원에서 두 개, 3만 천 원, 14,000 원에서 4만 5천 원인데 제가 3만 5천 원에 드렸었어요. 오늘도 3만 5천 원에 드립니다. 자, 4번과 5번입니다. 요 아이를 이렇게 나란히 놓은 이유는 한꺼번에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진한 분홍색과 노란색 이렇게, 그리고 주황색과 보라색 이렇게 세트로 두개두개 해서 3만 5천 원에 할인을 해드리는데 한 분이 가져가시면 7만 원이 되겠죠. 자, 입구는 12cm, 키는 10cm 되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러브, 사랑이라고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요런 아이예요.
그리고 여기 보라색 아이가 있습니다. 역시 사이즈는 비슷해요. 자, 이 아이는 입구가 12.5cm, 입구가 좀더 크네요. 키는 10.5cm고요. 7cm, 8cm 됩니다. 4번과 5번 함께 가져가셔서 7만 원에 이쁨 꾸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으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시원한 그림 보여드릴게요. 꽃 피는 봄입니다. 봄에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봄을 맞이했나요? 벌써 한여름 떼약빛이 되었고요. 겨울이 그리워지는 그런 계절이 되었어요. 애는 6번이고요. 가을과 겨울은 7번입니다. 11.5cm, 키는 11cm 되는 아이예요. 26,000원짜리 두 개에서 52,000원인데 늘 5만 원에 드립니다. 오늘도 5만 원에 드리고요. 6번, 7번입니다. 이번에는 읍내분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펼쳐놓고 마음에 드는 아이 골라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세트 구성을 했습니다. 커다란 꽃이 있는 빨간색과 녹색, 스탠다드라고 할수 있죠. 읍내분의 기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3만 원짜리 두 개, 6만 원인데, 여기 연봉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자, 연봉, 이두근생이 함께 가면서 6만 원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9번은 이렇게, 겨자색, 노란색이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노란색 하나와 녹색입니다. 노란색과 녹색의 조합을 좋아하셔서 제가 노란색과 녹색의 조합을 만들었어요. 입구는 11cm, 키는 10cm 됩니다. 자, 노란색은 이런 모습이에요. 녹색은 가운데 커다란 꽃이 딱 버티고 있고, 이쪽에 못 다핀 꽃두 송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역시 6만 원이고요. 여기 연봉 이두근생 함께 보내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9번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잔잔한 꽃으로 묶었어요. 노란색 너무 이쁘죠? 자, 이 아이 하나 있고요. 여기 녹색도 역시 잔잔한 꽃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녹색은 들에 피어 있는 잔잔한 꽃이면 요 꽃을 따서 꽃다발을 만든 게 노란색인 것 같아요. 요두 아이의 특징은 키가 큽니다. 입꼬는 10.5cm, 키는 11cm 돼요. 자, 10번이고요. 여기도 연봉 이두근생 같이 보내드릴게요. 11번은 다인 공방입니다. 꽃다발을 묶어 놓고 여기는 꽃다발이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둘이 너무 잘 어울리죠? 입구는 9.5cm, 키는 9cm. 이 아이는 입구가 8cm, 키는 9cm입니다. 이 아이는 소박이에요. 소박이어서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독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38,000원인데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 이쁘죠? 이제 11번입니다. 12번입니다. 기차가 있어요. 밤하늘을 나르는 기차, 연두색과 이렇게 황홀한 색깔의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꽃잎이 몇개 떨어졌습니다. 중고분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그 큐빅도 붙이고 약간 그 치장을 해줬어요. 10.5cm, 키는 10.5cm 되는 아이 3개가 있는데요. 24,000원짜리에서 72,000원이죠. 이 아이가 중고분이어서 할인을 많이 해드립니다. 5만 원에 드립니다. 12번입니다. 13번입니다. 이 아이 지난번에 판매를 하는데 여러분이 주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보내드린다고 보내드렸는데 어떤 분이 주문을 하셨는지 잘 몰라가지고 입금을 하신 분만 보내드리게, 입금 안 하신 분은 안 보내드렸거든요. 주문하시고 입금 안 하시면 제가 주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까지는 기다려도 입금이 안 되니까 그냥 다른 분 드리려고 방송할게요. 지금 이번 가마에서 나온 아이는 유아이가 마지막 아이예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입꼬는 10.5cm, 키는 19cm죠. 자, 이렇게 두 아이 52,000원이에요. 26,000원짜리 두 개에서. 그런데 5만 원에 드립니다. 13번입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짤막하게 좀 구성을 해봤어요. 그 중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는 이쁜 아이가 있어서 즐거움만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자율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